네! 설 특집이에요. 봄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글의 스타트! 안녕하세요, 승진입니다. 저번에 했었던 콘셉트 뭐였어요? 네, 꽃을 만들었잖아요. 화관을 만들었던 걸로. 정신! 꽃을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 왜냐? 우리가 꽃이기 때문에! 여기 되면 날씨도 좋아지고 기절도 풀리고 정말 네네. 좋은 풍경들, 예쁜 꽃들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 야, 특히나 그림에 요즘 빠져있는 게 뒤에 또 민규. 맞아. 그런데 하시도 있잖아. 그림에 빠져있잖아. 하시도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데 잘 그리고 싶은데 잘 못 그려. 저희는 이제 그림을 배워갔다기보다는 취미로 정말 저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의 느낌이었고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그런 걸 구해받지 않고 네.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으로 저희 선호를 표현하는 겁니다. 야 역시 명 MC. 네. 또 뭐가 준비되어 있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쪽지에 뭐가 있죠, 조시 씨? 화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서 저희가 팀을 나눠보고 있는 저희 7명이잖아요. 네. 아쉽게도 한 명은 한 명으로 남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뽑을게요. 여러분 이제 띠리리리띠 다 넘어가신다고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형님? 다 뽑았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저는 화가 카우프만님. 혹시 빈센트 고흐? 어? 와! 빈센트 밴가우 웨스킨. 빈센트 밴가우 웨스킨. 한 팀 웨스킨. 한 팀 웨스킨. 저도 그 유명하신 카우프만님. 지수께서 봐. 자 그럼 제가 그림 동시에 열어볼까요? 동시에 열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아! 와 가진다. 오 다행이다. 오늘 이제 제가 미술 학원에서 왔잖아요. 맞아요. 왜 왔죠? 미술을 배워보기 위해 왔잖아요. 그렇죠. 저희에게 오늘 그 미술을 알려주신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세븐틴 여러분과 오늘 수업을 함께 김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해볼게요, 뭐죠? 네, 오늘 여러분이 해보실 거는 크로키라는 크로키. 아, 크로키. 테리커처라는 걸 해보는 거죠. 그럼 크로키에 대해 아시는 분? 크로키. 크로키 네. 학생 때 그 완전 빨리 그리는 거. 아, 네 맞습니다. 아, 그 와, 짧은 저... 시간 동안에 그 대상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특징을 캐치해서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요. 그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다, 재밌다. 빠른 시간 안에 과연 네. 멤버들이 얼마나 잘 캐치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Going Sandy! 그 모델을 DS로 두고. 네. 먼저 시간 나온다고. 시범을 또 보여주니까요. 저희 시간을 5분으로 설정을 했어요. 처음에 끝과 끝을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서 전체적인 형태를 잡는데 큰 거를 먼저 잡습니다. 하실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묘사를 하시면 됩니다. 머리카락 먼저 잡으시고요. 와, 정말 그게 뭐예요 지금? 와 진짜 와 그런 거 같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시면 주변에 있는 사물까지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30분 정도 저거 못 그릴 것 같은데요? 와 진짜로 진짜로 와 정말 그림 시작까지! 와 대박이다. 우리 기준에서 이제 간단히 빠르게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저희가 저희는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뭐 그쵸. 저렇게는 와 역시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러면 디디 씨 뽑아주세요. 오케이 이거 하겠습니다. 짠. 오! 네. 네, 시작했어 이미. 아, 네. 뭐 한 거야? 자, 하면 돼? 네. 멤버들 눈빛 되게 조문가야. 조문가야. 아, 이거 너무 그림이 안 돼. 괜찮나? 이게 정말 되게 재밌다. 자, 네. 딱 펜 내려놓기. 아, 어렵다, 어려워. 화가 권호시 씨. 네. 아, 제 모습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느낌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 약간 좀 뚱뚱했어. 야. 근데 나는 취향 좋아. 취향 좋은 느낌 있어. 그 끝과 다 같이 봤는데. 아, 끝을 되게. 네. 너무 건강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아니. 좀 소심했나봐요.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 근데. 아니, 건강했으면 좋겠어. 옆으로 많이 내려왔네요.
이렇게 먹으면 나쁘지 않아요. 비슷해요. 알려줘요. 하나, 둘, 셋! 자. 아니 내가 그리다가 시간이 사실 남았어요. 아, 그 시간이 남았나요? 디테일을 좀 해봤어요. 시간이 남았나요? 어디 어디 있었나요? 약간 저 제가 그리고도 약간 여기는 좀 놀라웠어요. 아, 내가 이렇게 그 정도 이 정도 그릴 줄 안다는 게. 아, 저는 진짜 다른 의미로 되게 놀랐네요. 셋 짠. 서준이 서준이요. 왜냐면 그쪽이 뭐예요? 그럼 이 앉을 자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아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선생님께 한번 서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께서 가장 선생님 잘했다 몸 다리별로 좀 잘하신 분이 나뉘는데요. 일단 얼굴은 예상외로 예상외로? 김호씨. 맞지? 그리고 상체는 민수씨가 참 잘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깨 되게 넓게 다리면 네. 조시아 씨 참 잘했어요. 아 다리요. 야 이렇게 잘했어요. 저랑 형이 그림을 골랐는데요. 네. 네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이거다. 그치 너 고개 옆에 좀. 그저 아까보다 좀 는 것 같아. 팔도 내려오고 이 꼬리도 내려오고 네 5분 다 지났습니다. 아 수고했다. 아 진짜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피해했을 때 자 하나 둘 셋 짠. 오오오 근데 그럴싸한데? 아니 얘가 억지로 웃음 지은 표정이네. 그러니까 오! 아, 오~ 어려워! 아이언 되게 잘하게 들렸다. 제가 안 웃을 때 그랬구나. 이야~~ 약간 시집에 있을 것 같은 그림이야. 너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렸구나. 밑에 하트가 어쩌고 그랬다 같아. 저들을 그린 게 아닌 것 같아. 저 밑에 하트가 그리고 싶은 그림인 것 같아. 아 부끄럽네요 진짜. 일단 먼저 선생님 먼저. 네. 선생님? 바로 전 거보다도 이제 두 명인데도 더 잘하셨네요.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가장 잘하신 분은 안 그래도 민규 씨. 아 이게 얘 괜히 욕심이 난다. 저희가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와 아, 설마 뒤에요? 그럼 컨셉인가요? 네. 오 오지랑 저 머리결. 자 하나 둘 셋 시작. 오케이. 잘했다 이거. 오케이.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뭐야. 혹시 오늘 렌즈를 안 끼고 오셨나요? 렌즈를 안 끼고 오셨나요? 수상을 했네. 아직 약간 수업하는 거리가 멋지거든요. 저런 학생들이 뭔가 뭐 이렇게 뭐 막 우등생 약간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수업을 할 때 먼저 딴 걸 그렸어요. 저의 그림은 자 여기서요. 오오 느낌 있네요. 누가 이번에 좀 공간을 잘 생각보다 잘 쓴 것 같아요. 야 이번 오 잘 보이네. 형태가 잘 보여. 형태 잘 보여. 하나 둘 셋 아 둘 싸우 복싱하는 거 아니죠? 아 이 얼굴 워낙 가슴만 어 슈아야 나사차기 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까 1등 했죠? 아까 들었어. 오! 오!
진짜 빠르게 잘 그렸다. 이번에도 성대적으로 잘 그리신 건 혹시 유씨? 이야. 근데 근데? 근데? 트렌드는 정말 오! 오! 똑같은 거 보이는 그림도 훨씬 더 비슷하게 그렸어요. 저희가 할 포즈는요, 네, 아까 우재이 말했던 것 가장 힘든 포즈인데 씨름!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시작! 자, 이게 이거 어렵다. 둘 다 힘들지? 같이 좀 말하지 마, 진짜. 그림 중에 우리 노력 확대해서 하나 둘 셋. 아 제발.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이럴 필요 없어 진짜. 이거 말 진짜.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처하잖아. 아 진짜 우리는 니가 다 해줘.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아 나 정말 많이 후회했어. 아 아쉽다. 자 쉬어요. 아 빠라라라. 아니, 귀여운 것 같아. 아 일단 잠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히 한마디 우회 중심이 이쪽으로 네가 뭔데 나 천재 우지 형 기본적이에요. 어? 어? 오. 제 그림은 뭔가 민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내 중심 중심 중심? 그거 그런 의미로 마음에 들어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내가 택시도 못했어. 그럴 싸하네요. 괜찮다. 저는 이거 머리 이거 뭐 이 색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머리카락. 오랜만에 무게 중심을 얘기하셨죠? 네, 전신을 한번 들어봤어요. 아, 그때 무게 중심. 아, 무게 중심. 무게 중심. 완벽하다. 지금 표정 너무 정말 잘 그려요. 근데 조금 나쁘지 않아요. 표정 인정. 이게 왜 이런데 그러니까 뭐야? 아 이거 너무하지 않니까? 뭐야? 잠깐만 이해 될 거야. 와 나 이 모양을 봤어. 평가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평가의 시간. 호시 씨의 가짜. 나훈이 형 호시 효율은 잘하네요. 가짜 완성도 높게 하셨어. 이야. 자 그럼 이렇게 다들 이렇게 크로키를 해봤는데 아 재밌다. 자 이제 다음은 서로가 원래 작품들을 이제 그려주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호이 선생님! 캐릭터는 많이 아시겠지만 초상화의 일종이에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잡아서 그리는 게 캐릭터인데 그래서 제가 예시를 조금 그려왔어요. 오! 아, 진짜 똑같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는 말을 스케치를 할까? 아, 디님도 저는 잡아서 맨날 제 스타일로 그릴 거예요. 아, 나 정말 약간 또 파스텔, 파스텔 좋아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영화 나 다음 게 이제 시작하는 거야 바로? 시작. 어려운데 괜찮아 그냥 막 그래. 여기서 쉴까? 사실 싸우는 거 같아. 아 이렇게 저희들은 두 명이 짝지어서인데 DT 형은 거울 봤다가 자꾸 그림 봤다가 많이 하네. 저 자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거울 속에 눈동자 속에 눈동자 속에 이게 뭘 할 줄 알아요. 궁금한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궁금하기가 힘들다. 선생님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했지. 뭐야?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잘 그려. 아 진짜 맞아? 잘 그려. 어 뭐야? 되게 기대돼. 나 진짜 느낌 있지. 야 잘 그린다. 그렇지. 뭐 무서운 게 잘 그려. 천재? 어, 나 저렇게 못 그리고 있어. 좋아. 조금. 난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봐요. 끝까지. 후광이라면 어떠세요? 약간 빛이 나게 노란색. 노란색.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 거 표현하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 옛날에부터 되게 좀 하고 싶은 그림이 좀 하나거든요. 유지 잘 가. 네. 저는
저는 이제 디노의 얼굴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똑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코드 클릭을 좀 크게 주셔가지고 캐릭터 특성이 있다. 효시 형이 좀 달라고요.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좀 괜찮은데? 나 내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난 그러니까 평소에 형이 그리는 거를 알잖아 내가 평소에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근데 지금 다 되게 번듯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게 달라고요. 오케이. 그 유승환 되게 완전히 모르겠지만 진짜 만약에 제가 모르는 거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요. 와, 끝은 뭐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섹시함면서 형 중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너 파트도 있어? 전 우지의 눈썹? 약간 맞아, 나 이거 웃는 눈썹이야. 약간 여우 같아. 그 너무 약간 위로 가는 눈이 아니라 재진 눈이야. 재진 눈이야. 그럼 그거를 좀 살려보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거. 아니야, 프리셰프 얼굴다. 얼굴 알겠지 뭐. 얼굴이야. 도대체 뭘까? 나 진짜 A식 눈 진짜 궁금하다. 궁금한데. 나이키. 아니 아직 좋아. 봐야지. 난 기다릴 난 되게 참수성 좋은 사람이라서 계속 기다릴 수 있어. 나 영원입니다. 그거 맞지? 응, 나 지금 입술밖에 못 그렸어.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는데 눈썹 아니 입술 먼저 그리면서. 너 너의 필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알았어. 가만히 있어. 미안. 또 캐럿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일단 가만히 있어. 드라마 점점 사나라고 있나 봐요. 우리 디노의 등산이 시작됐어요. 우리 디노의 등산이 시작됐어요. 형 지금 약간 내가 검은색 파스텔 쓰고 있잖아. 근데 그 가루가 떨어지면서 그 검은색 눈물같이 됐어. 그래? 어. 설마 선아나 잘못 그은 것 같은데? 귀를 지금 놓쳤어. 귀를 어떻게 하지? 너? 아니야. 너. 너라고? 너. 너 그림을 어차피 내가 변해야 돼? 좋아. 나 양쪽 다 너? 양쪽 다 너. 자, A씨는 끝낸 것 같고요. 네, 바람으로 날리겠습니다. 슈아 약간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 아, 슈아는 진짜 궁금하다. 곤지암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곤지암을 봤는데 곤지암을 봤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었대.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 여기에 찰스를 어떻게 채워요? 처음에 10초 보고 내가 한 번도 안 봐. 순간 기억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머릿속에 찾아 10 9 8 8 10 6 선이 어떻게 하지? 5 4 3 2 이 녀석 거의 뭐라 해? 1 야. 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공개해볼까요? 자, 선생님께서 공개해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오 느낌 있어. 조슈아 본인이 그리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빛을 보면 노란색이 있어요. 네. 케이크처에서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삶의 행복함. 이 빨간 분홍 부분 좀 보이죠? 네. 이건 삶의 힘든 여기 가운데를 딱 맞추고 싶은 거죠. 아. 밸런스를 잡고 싶은 거죠. 밸런스. 머리 색깔 보이시죠? 네. 약간 그게 있을 거예요. 검머리, 갈색 머리, 흰색 머리. 혹시 그건가요? 염색, 뿌리 염색, 두피. 맞습니다. 아니것 혹시 그 여러분 그 아는 웹툰의 조영역이라는 웹툰에 그 약간 부녀의 그 어떤 그런 아시 뭔지 알지? 부녀의 장기 그거랑 똑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그림은 짠. 오. 잘 그렸어. 야 캐릭터 좋아. 아니 오케이 내가 상상하는 거랑 좀 많이. 아 그치.
일단 버논이는 속눈썹에 이제 디테일을 좀 이렇게 좀 넣어봤어요. 속눈썹 보면 자세히 보면 방향이 진짜 좀 독특해요. 그리고 갈색 눈. 그리고 머리카락 이제 뿌리와 겉에 머리색 진짜 잘 머리 끝에를 했었죠.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죠. 전 개인적으로 속눈썹이 좀 소름 돋네요. 그렇지, 야 머리 진짜 잘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야 너무 잘 봤어. 아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스케치를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재료를 다루는데 이해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도 잘해주셨고요. 잘하셨어요. 와.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을 요 네. 다음은 이거. 아 그러면. 와. 와. 진짜 약간 캐릭터 같다. 아니 진짜 만화 캐릭터 같아.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조샤 형 그렸는데 약간 형 그린 것 같은데? 가장 그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조샤 형의 큰 눈과 그러니까 그 점을 가장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좀 주제를 좀 더 만화로 만화 속에 나오는 조샤. 그 주변 색깔을 뭘 표현한 건가요? 너무 허전해서 칠했어. 나름의 디테일은 다 살아있지만. 피어싱을 못 그렸네.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선생님의 한마디. 근데 우지 씨도 참 잘하셨어요. 네. 그 주변이 저는 후광을 표현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맞네.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처음이었는데. 그 정말 캐리코처는 그 만화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이어서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 이해를 잘했네. 이겁니다. 아, 이거 캐릭터 붙여 왔다. 아, 야, 일부러 디노니까 마이클 잭슨 좋아하니까. 야, 본인이 그 마이클 잭슨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약간 좀 본인 예, 특징을 좀 카우보이 같다. 살려달라고 해서 그 특징을 이제 마이클 잭슨을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약간 카우보이 좀 가까운. 네, 카우보이 카우보이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이목구비를 좀 극대화시켜서 그리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느끼해진 느낌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이목구비가 상당히 강조됐어요. 네. 그 저 밑에 살구색 저거 칠한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연습 색상 맞추려고. 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야 내일에 너 연습하는데? 손인 줄 알았어요 손. 아니 아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손을 이렇게 다음은 이 그림. 와왜 저런 거 구멍이야 구멍. 야 오 약간 거북이가 사람이 되면. 맞아. 연필 자국이 제 사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그림에 그 연필로 밑그림이 남아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밑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아오. 파스텔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 얼굴을 입술부터 그리더라고요. 네. 진짜 사람 이게 뭔가 숨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뭔가 자세히 막 그냥 숨막이 숨쉬고 있는 것 같네. 숨쉬고 내 신의 그 중간 동작. 진짜 무서워. 아 근데 옷까지 그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 그렸어요. 네. 만든게 정말 대단하다. 오! 그러니까 블루가 근데 이게 내가 이 그림을 봐서 아는데 이 민규를 그린 건데 아 민규 형이야? 나야? 아니 민규야 네가 저 옆에 한번 서봐. 진짜 뭐 그린지 안다? 딱 같은 동선에 놔줘. 좀만 내려와봐. 뭔지 알겠지? 와! 아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뭔지 알 것 같다. 그치. 이렇게 몸을 그리려고 딱 그리고 여기 색을 어떻게 칠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민규 형이 빨간색을 좋아한대요. 빨간색에 색 칠했는데 다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파란색을 넣어서 자 불! 뜨거운 남자라는 거죠 민규 형은. 그렇죠? 그리고 바다. 태평양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봤고 질문이 있는데 네. 설마 불과 바다라서 어깨 쪽에 불 모양과 물 모양이 있는 건가요? 잘 캐치하셨어요. 냄새에 공감했어요. 저기 불이 공감했어요. 저 면허증까지 생겼어요. 어깨 면허증 생겼어. 솔직히 내가 이걸 그리고 나서 생각해 와 나 아 내가 이거 그리고 나서 생각해 와 나 진짜 가성이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아직 디테일의 그림 못 봤어. 자 만화하는 우리들의 주인공이시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고.
여기 있습니다. 야. 저 본인 그리신 거죠? 옛날에 멤버들 굉장히 나한테 징징이 당황하고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나서 이거를 좀 표현했어. 야 근데 이쁘다. 야 이쁜데? 어 이쁘다. 근데 자화상이라고 해서 다소 충격적이다. 야 그림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림으로 되게 자화. 야 이게 사실 내가 그리는 그림에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 본인이 생각하는 자화상이고 네 저는 아, 네.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아 괜찮네요. 멋있어요. 역시 아와주이고 네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도 그려보고 그렇게도 했었죠? 그렇게 맞아요. 네 저희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칭찬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아~ 네,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림은 원래 정답이 없어요. 아 그렇죠. 명언입니다. 그리고 싶으신 대로 그리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 새로운 예술은 추해 보이는 경우가 많대요. 아, 그걸 보면 볼수록 이쁜 거래요. 아,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셔서 제가 선물 좀 드려봤어요. 그려봤어요. 대박! 아, 자식! 와, 진짜 잘 시켜놔요. 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와! 와, 이거 진짜 많이 보셨어요. 나 이거 아끼다.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 돼.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봐봐. 역시 다르셔. 야, 비켜. 자,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조슈아 형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아,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예술은 답이 없다. 그럼 확실히 오늘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아, 일단은 이렇게 제가 중학교 중학교 때 이후로 그림을 정말 오랜만에 그려보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근데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우리 또 오늘 정말 주인공을 활약하신 디이씨 반갑습니다. 한번만 부탁드려요. 오늘 재밌게 했으니까 만족합니다. 네, 아 저희 이렇게 봄특집으로 네, 봄특집으로 함께했던 네, 미술편 그렇지 맞습니다. 또 이제 저 고잉세럼티는 또 언제나 또 어디서든 갑자기 어떤 컨텐츠로 어찌 모르니까요?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잉세럼티 그래 시작하고 렌즈 가리고